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조선 초가 세워지고 나서 그 종계 변모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아버지가 이자춘인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 올라 있는 거예요. 이인이라고 하는 고려 때 인물. 이것이 해명되는 것을 처리하는데 아주 굉장히 애를 먹어요. 근 200년이 지나서 그것이 되는데, 오늘은 그 파주의 인물 황정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거기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황정욱의 묘는 LG 필립스에서 탄현 쪽 자유로로 나가다 보면 그 사거리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황정욱은 바로 황희정승의 후손이면서 이분이 좀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성공하러 갈때그 역관으로 갔던 홍선이라는 사람의 좀 덕을 보거든요. 자, 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제가 가봤을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황정욱 선생은 이제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아주 듬직하게 생기셨죠. 그러면 그 종계변모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요. 종계변모는 조선 임금의 종계, 일반으로 말하면 가계가 잘못된 것을 중국의 명나라 거기로부터 이걸 해명하는 사건인데요. 고려 말, 조선이 1392년에 세워지니까 저때는 고려가 좀 어수선했겠죠. 공양 2년인데요. 윤희와 이천은 명나라에 이성계는 이인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태조실록과 대명예전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인임의 아들인 이성계는 고려왕 4명을 죽이고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사신을 자주 보내요. 그 사정을,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 그런데 200여 년간이나 양국 관계에서 외교 문제가 되었고요. 중종 반정 때또 합법성을 강조할 때에도 다시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묵묵부답으로 조선에 애를 먹이기도 하고 다음번 책이 개정될 때 고쳐준다고 미루기만 합니다. 1529년에 가절사 유보가 명나라에서 대명이전이 다시 이제 중찬되리라는 것을 듣고 곧 예부의 주청에 이 기회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539년에도 주청사 건벌, 명종 12년에 호접한서 조사수, 또 주청사 김주, 우리 파주의 인물인데 이분도요. 청백리면서 다음 시간에 다룰 이후백도 선조 6년에 갑니다. 그리고 윤군수도 1575년에 또 사은사 홍선민 등을 보내어 기회 있을 때마다 개정의 주장을 거듭하죠. 그러나 이때까지도 대명회전은 반포되지도 않았고 중찬의 내용도 알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는 중찬할 때 조선 측의 주장을 불혹하겠다는 언약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어 대사관 2, 바로 우리 파주의 율곡 선생님. 국군이 수모, 수모라는 것은 무고로 인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한지 20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 고쳐지지 못해서 안 되겠다고 인재를 주청사로 보내서 그러니까 아주 인재를 주요한 그 청사로 보내서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조 14년에 광산 김씨 김계휘를 주청사로 보내는데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안 되니까 선조가 이번에는 또안 되면 이것은 역관이 통역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역관을 벌을 하겠다.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584년에 이해가 율곡 선생님이 돌아가시던 해죠. 1584년이. 정사로 파주에 황정욱 선생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역관으로 홍순원이 가게 되는데, 근데 이때 성공을 합니다. 황정욱이 그 중찬된 대명회전에 수정된 조선 관계 기록에 등본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종계변모의 목적이 달성됐고요. 자, 이 홍순원이 몇년전 북경에 갈 때인데요. 이제 북경에 가기 전에 통주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조양문도 있고 이제 이런 곳인데, 이거 유학에서 이제 고향을 떠난 지한 달도 넘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홍등가를 이제 한번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데 있을 여자가 아닌 아주 이렇게 순수한 여인을 하나 봅니다. 사정을 물어보니까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 300냥을 벌어야 하는데 여기 타향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내가 말하자면 몸을 팔러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정욱이 공금에서 300냥을 그 여인을 딱 주면서 측은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니까 조선에 사는 홍역관이다. 이 얘기만 알려주고 우리나라에 왔죠.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공금을 유용했으니까 감옥에 들어갔겠죠?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87년에는 주청사 유용을 명나라에 보내 이번에는 대명예전에 반사를 요청했습니다. 명나라 예부에서는 황제의 칠남을 거치지 않았다고 또 거절하다가 예부상서 신유의 상주로 명제의 칙서와 함께 중수된 대명예전 중 조선관계 부분 한지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선조는 이것을 종묘 사진 문매에 친히 보였고요. 그뒤 1589년에 성절사 윤건수가 대명예전에 전부를 받아옴으로써 200년간 종계병법의 외교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황정욱은요, 바로 중종 때 태어나서 선조 때까지 살다간 인물인데 황의정승의 후손이고요. 그러니까 본관이 장수겠죠? 자는 경문, 보는 지천, 시호는 문정입니다. 탄현의 묘가 있는데 지천황정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선조 17년에 명나라의 종계명 주청사가 되어서 성공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다가 1589년 정여림의 모반 사건 때 연루되어서 또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됩니다. 이듬해 종계변매 공으로 광복공신 1등으로 장계 구원군에 봉해지고 예조 판서가 되었으며 이어 병조 판서가 됩니다.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호소사가 되어 왕자 순하군을 배정하여 강원도에 가서 의병을 소집하는 경문을 돌렸는데요. 왜군의 진격으로 회령에 들어갔다가 북경인의 모반으로 임해군 순하군과 함께 안변의 토굴에서 일본군에 감금을 당합니다. 이때 적장 가토 기요마사로부터 선조에게 보낼 항복 권유문을 쓰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이에 거부했으나 그두 왕자를 죽이겠다는 협박에 아들 황혁이 대신 이를 씁니다. 그런데 항복 그 권유문이 거짓임을 밝히는 또 하나의 글을 쓰는데요. 이것을 뺏은 최찰사가 항복 권유문만을 보내고 사실을 밝힌 글은 전해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듬해 부산에서 석방돼 돌아온 뒤 항복 권유문이 문제가 되어서 동인들의 탄핵을 받으면서 길주에 유배가 됩니다. 1597년에 풀려났고요. 신원복원이 되었고 저서로는 지천집이 있습니다. 자, 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저 위에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으로 신도비가 있죠. 신도비도 아주 멋있습니다. 자, 여건 홍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선조 때 홍순원이라는 중국어 통역관이 있었어요. 북경 가는 길에 통주해서 묵었을 때 호방한 사나이였으니까 한잔하려고 이제 나갔다가 청루에 들어가서 여자를 불렀는데 들어온 여자는 박년 16세로 아주 뛰어난 미인이었는데 소복을 입고 수심이 가득 찬 얼굴입니다. 까닭을 물어보니 자기는 남쪽 지방인 절왕성 사람인데 북경에서 부모가 연병에 걸려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유해를 고향으로 옮겨야 되는데 장사 지낼 돈이 없어서 몸을 팔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홍순원은 공금에서 300냥을 주고 손목 한번 잡아보지 않고 청루에서 이제 그 사람을 풀어주죠. 여자가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그냥 조선에 사는 홍역관이라고만 알려줬다고 하죠. 그래서 공금을 썼으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는 감옥에 갇혀 있죠. 당시 조정에서는 종계변무라는 명나라 유행 사건이 끌어 문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잘못된 거. 이것이 이인임의 고려 말에 역적으로 이성계에게 처형당한 인물인데 이성계의 아버지로 기록이 됐으니 기록이 되어 있으니 가당치 않은 기록이죠. 이거는 이성계 반대파들이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태조에서 선조간 12대에 걸쳐 15회 이상의 사실을 보내는 등 186년간이나 끌어오면서도 명나라는 잘못된 기록을 고쳐주지 않았죠. 명에서는 태조실록과 대명예전을 다시 편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이번에도 허락을 받아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통역의 죄라면서 수석 여권이 목을 베겠느라고 선조가 공언을 하죠.
사태가 이쯤 되자 중국에 다니는 역관들이 큰일 났죠. 여기 가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의하기를 홍순원은 어차피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인물이니 우리가 빚진 공금을 갚아주고 풀려나오게 하여서 그를 북경으로 보내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해 동안 감옥에 있던 홍순원은 다시 북경에 가게 됩니다. 홍순원으로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 명나라로 떠나는 길에 모르니 만감이 교차했겠죠. 이런 산하 정등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으로서 마지막 영일없지 못하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랬겠죠. 어떻게 해서든 살려면 성공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선조 17년 1584년 정사 황정호를 따라 북경에 가게 된 것은 이런 과정을 겪은 후였죠. 그런데 일행이 북경의 입구인 조양문박에 도착하자 비단 장막이 구름처럼 이렇게 쳐져 있고 전혀 없던 그런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한 기병이 말을 달려와서 홍역관이 누구냐고 묻죠. 그는 말을 한필 내놓으면서 홍순원을 장막으로 정중히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여자 중 10여 명을 거느리고 정자는 한 부부가 와서 큰절을 올리는 거예요. 홍순원은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고 그 귀부인과 부부는 이렇게 이제 남편하고 꿇어 앉아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 은혜를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옆에 남편도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며 말을 합니다. 어른은 통조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니 어른께서는 참으로 천하의 대인이십니다. 중국에서는 멋있는 통큰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때서야 홍순원은 몇년전 통주 청루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녀는 청루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받고 풀려나와서 부모의 장사를 고향에 가서 지내는 거죠. 절반 중에. 그리고 여자의 부모도 벼슬하던 집안이라 친척의 주선으로 석성이라는 사람의 후처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점점 출세하여서 예부상석. 이의 조의 과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장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석성은 조선에서 사신이 오기만 하면 홍역관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다고 하죠. 홍순원은 상좌에 앉아서 보훈연을 맞이합니다. 그 자리에는 명나라 거물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요. 술자리가 기뻐갈 때 석성이 홍순원에게 물었다고 하죠. 귀국의 사신들은 이번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홍순원은 사정 이야기를 하죠. 이제 대명회전에 이게 잘못된 것을 하고 오지 않으면 저는 살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석성은 웃으면서 그것은 자기 내소관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고 내 집에서 푹 쉬다 가라고 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이 의외로 쉽게 풀려나는 것이었어요. 돌아올 때 이날을 위해 선수 짰다는 그 유씨 부인이 비단 백여 필과 후한 선물을 압록강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 비단 끝에는 보은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어 이것을 보은단이라고 했죠. 선조는 몸소 모화강까지 나아가 사신일행을 마중하고 이 성과를 종묘에 나가 조상에게 보안 뒤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죠. 홍순원이 귀국하자 사람들이 비단을 사려고 구름떼처럼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동네를 그 보은단 그것을 이렇게 관계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 동네를 보은단동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의 청계천 옆에 이제 홍순원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롯데호텔 근처라고 합니다. 이 공으로 홍순원은 광복공신 2등 당선군에 봉해지고 그가 죽자 판중추부사 그러니까 종일품이죠. 그것을 증직 받고요. 당릉군으로 봉분합니다. 홍순원의 부음을 전해들은 명나라의 석성은 만력제 황제에게 죽음을 알리고 관직을 내려줄 것을 주청하자 만력 황제는 은청 광록 대부 그러니까 명나라의 상품 관직에 승직이 됩니다. 홍순원은 정철 이산의 기대승 유성룡 등 당대 기라성 같은 거목들과 이 나라를 빛낸 광복공신에 포함되어 당문 정의품에 봉해지고 자손 대대로 양반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에 중인 계급에서 반열로 올랐으니 허준
같은 경우랑 같다고 그랬죠. 그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전국은 거의 외놈들 수중에 들어가 국군이 위태로운데 임난 초기부터 명나라에 원군을 청했지만 이 대놈들은 시간만 끌고 있어. 대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선조는 의주까지 피신하고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이때 이석형, 정사, 정권수 등이 명나라 조정에 가서 요청하고 뒤에서는 홍순원이 이제 활약을 합니다. 그때 석성은 또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또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명나라 조정에서는 압록강만 지키면 된다고 조선의 원군 요청에 모두가 반대를 하죠. 그러나 병부상서 석성만은 조선이 정복되면 요동까지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하면서 쳐들어올 염려가 있다면 황제를 설득해서 원군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줄탁동기라고 하죠. 여기서 쪼고 저기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줄탁동시.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효성을 대원수로 해서 임진왜란이 종료된 후 명은 막대한 군비 소비로 국군이 쇠하자 황제 신종은 그 책임을 물어 석성을 투옥시킵니다. 석성은 그 일로 옥에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석성의 유언으로 부인과 아들은 조선으로 망명해서 해주에 정착했는데 해주 우리나라에서는 해주 수양산 아래에 땅을 하사하고 큰아들 담을 수양군으로 삼아서 해주 석씨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조선 숙종 때 통문관지에 4대 교린 외교절의 역관이었던 김진남과 그 아들 김경문이 최세진, 홍순원 등 역관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통문관지에 나타나죠. 통문관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홍순원이고 이것이 석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주 최 씨의 시조가 바로 석성입니다. 이렇게 홍순원이 살았던 동네를 보은난동이라고도 하고 곤남골이라고 해서 청계천년 미덕 오늘날의 롯데호텔 근처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홍순원이 증직받았던 문서겠죠.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근처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변했죠 여기가. 그런데 제가 홍순원 이야기를 그전에 좀 연구를 하면서 홍순원이 태어난 곳은 또 여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청담동 한강 건너 거기에 어떤 흔적이 있다는 거를 알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청담 성당 뒤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그때는 겨울에 갔었거든요. 봉선사인가 그 뒤에 오 정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순원과 강남녀 전설 해가지고 이거 청담동 출신의 홍순원은 조선 선조대의 한 역관이었다. 한어, 한국어, 중국어. 그는 사신을 따라 중국 연경에 갔다가 부친의 장례를 마련해 청문회 나서게 된 중국 한여인을 구해준 일이 있었고 그년 후에 병부상서를 역임한 석성의 부인이 되어 비단 수백 피를 손수 짜서 보은단이라고 수놓아 홍순원에게 주어 은혜에 보답하였다. 홍순원의 의협심에 감명받은 그녀 남편도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원군을 파병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거 표시해놓고 이러는 건참 좋은 풍습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 파주의 역 정말 정사 황정욱 묘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일을 결정적으로 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 홍순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황정욱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그 골치 아픈 것을 성공하고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관을 또잘 데려가서 이렇게 운도 따라줬던 경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계변모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정사 황정욱과 홍순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 종계변모로다가 갔던 그리고 또 청백리인 이후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